예. 치킨을 시키셨어요. 치킨 한 마리. 21,000원짜리. 한 마리 시켰는데 요청사항. 7명이서 먹을 거니까 치킨 많이 주세요. 이거는 좀. 아니, 네? 아니,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어떻게 많이 주지? 다 원래 치킨만 먹다가 주문 폭주라 주문 안 되길래 여기서 시켜봤어요. 근데 핫 크리스피가 뜨겁다는 뜻의 핫인 줄 알았지. 매워서 핫인 줄 몰랐네요. 아, 오. 아,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. 아, 예, 별점 하나네요, 진짜. 이렇게. 이래놓고 보니까. 그러니까, 아니, 생각을 해봐. 핫 크리스피를 시켜서 핫 크리스피를 갖다 줬는데. 도대체 뭔 잘못 있어? 근데 쿨 크리스피는 그걸 매운 하신지 몰랐다고 별점을 하나 줘버리는 거야. 아, 이번에는 내용만 읽어보면 잘못한 것 같아. 아, 그래? 뭐야? 네. 내용, 일단 내용만 읽어봐. 숟가락 하나 안 넣어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? 아이와 기분 좋게 풀고는 황당했네요. 배달이 늦어도 늦어도 진짜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한 시간이라니 안 시켜 먹으렵니다. 예. 근데 그 왜 이렇게 주문 사항이 있잖아요. 이분이 배달하실 때 처음에 주문 신청할 때 스푼 필요 없어요. 적으셨어요? 이분이 적었어. 예. 택하는 게 있어요. 맞아, 택하는 게 있어요. 자기가 스푼 선택을 안 한 거구나. 네. 스푼하고 숟가락이랑 다른 건가? 근데 숟가락 하나 안 넣어주시고 뭐 하시는 건지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에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배달 잘 안 해먹는 분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이 되게 심해요. 자, 이번에는 지금까지 읽어드린 건 별거 아닙니다. 또 있어? 대박. 뒤에 너무하네. 어우야. 지금도 충분하네. 해봐, 읽어봐, 읽어봐. 되게 궁금할 거야. 이게 동네 오래 사신 분, 파워블로거라고 하면서 배달 요청상 묶어서 오지 말아주세요. 식어 있으면 픽업시간 확인하고 돌려보냅니다. 나 일산에서 20년 살았어요. 맛집 블로거 주문이에요. 리뷰 참여. 파스타 맵게. 양 많이 부탁. 피클도 넉넉히. 와. 야, 파워블로거라고? 예. 네. 요청사항. 강원 평양수 1리터. 없을 경우 백단수로. 김씨 2개. 과자 1봉. 참치까지. 음식 배달 시키신 거예요? 뭐 시켰어요? 토스트 시키셨어요. 4개 시켜서 17,500원인데 이런 거 10분을... 진짜 있는 거예요? 이야, 대박이다. 아우, 진짜 막 듣다 보면 눈물 난다. 예. 물론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지켜야 될 그런 소양이라든가 에티켓이 분명히 있죠. 근데 이제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도 고객님이시지만 지켜야 될 에티켓과 또 지켜야 될 소양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?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너 좋은 손님들이 훨씬 많아요. 네,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네요.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. 진짜.